안녕하세요. 버뮤다 피처스의 셀프입니다. 자, 오늘, 저걸 만들 거예요. 네, 계란 같은 거 만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네, 있긴 있어요. 네, 이거 만드는 튜토리얼은 있어요. 네, 이거 만드는 건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걸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은 네, 마찬가지로 페리 쿠퍼라는 분이고 지금 로봇 만드는 게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가지고 지금 저도 이세 작품이 다 있어요. 지금 다 만든 다 제작 중이고요. 나중에 로봇 모델링 같은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길어요. 그래서 파트 3짜리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네, 그리고 네, 아까 말했다시피 튜토리얼은 이건데, 저는 오늘 이걸 제작할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 계란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계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스피어를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의 크기는 100으로 해주시고, 세그멘트는 100개로 할게요. 그리고 타입은 옥타히드론 할게요. 네. 좀 분해, 아까 막 조각나는 거 있죠? 막 삼각형 모양의 조각대죠? 네, 그래서 삼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계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란 만드는 방법은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저는 디포머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테이퍼를 꺼내주시고, 테이퍼 꺼내고, 밑으로 넣어야 되죠. 네, 넣고, 스트렝스는 60% 넣을게요. 그러면 살짝 물방울 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테이퍼를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좀 뚱뚱하게 만들 건데, 여기를 테이퍼에 코드넷에 Y를 60cm로 올릴 거예요. 올려주시고요. 자, 이게 너무 뚱뚱하잖아요, 계란이. 살짝 더 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디포머 중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쓸 거예요. 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자, 오브젝트 들어가서, 우선 넣어야 되겠죠. 스피어 밑에 넣고, 네, 여기서 팩터를 건들 거예요. 팩터가 늘렸다가 줄어드는 그 조절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팩터에 조금만 될 거예요. 110cm. 자, 계란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고 스피어 이름을 계란, 에그로 이름을 지을게요. 짓고요. 자, 이제 계란 받침대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자,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누르고 복사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current state object 이거를 한 오브젝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urrent state object를 누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이 원본 계란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워주시고요. 자, 계란을 만들고 이거 이름을 inner로 할게요. 오늘 볼륨 빌더 볼륨 메셔를 쓸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계란이 이건 inner라고 한 이유가 저 계란을 그 안쪽 파지는 부분 있죠? 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를 살짝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짝. 자, T 누르고, 살짝 1% 정도만. 크게 늘릴게요. 이렇게 101%예요, 크기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 우리 이제 받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깥쪽도 만들 건데,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줘서, 아우터라고 할게요, 아우터. 바깥쪽이죠. 자, 이렇게 하고, 크기를 늘려야 되겠죠? 네, 크기 늘 건데, 자, 아우터에 코드넷 들어가시면, 스케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T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조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X를 1.2배 늘려주고, Y를 1.5배 늘려주고, Z를 1.2배로 늘려줄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상하죠? 네.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이제, 여기, 이제 이게 받침대가 된 거예요. 된 건데, 위에를 잘라야 되죠. 그래야지 받침대가 되니까. 자, 그래서 큐브를 만들 거예요. 큐브를 제작해 주시고, 자, 오브젝트 들어가서 크기를, 250에, 250에, 250을 만들 거고요.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코드네트 들어가서 Y를 90cm 넣을 거예요. 자, 받침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빌더, 볼륨 메셔를 써야 되겠죠? 자, 볼륨 빌더 볼륨 메셔 될 건데, 지금 저는 여기 꺼내놔서 그런데,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인스턴스 이렇게 아이콘이 돼 있죠? 여기 볼륨 빌더 볼륨 메셔가 있어요. 네.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볼륨 빌더, 볼륨 메셔 밑에 볼륨 빌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 넣을 거예요. 볼륨 빌더, 볼륨 메셔 다 넣을 건데 자, 여기를 자, 우선 큐브는 이건 없어져야 되니까 잘라야 되니까 서브트랙 할 거예요. 서브트랙. 자, 됐죠? 됐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안쪽도 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도 빼줘야 되죠. 원래 원본에. 자, 그럼 이렇게 파지죠. 네. 파지고, 이제 이걸 좀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복셀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요? 2cm로 할까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이 계란이 좀 갈리니까 잠시 끄도록 할게요. 자, 에그를 더블, 이렇게. 네, Alt 누르고, 여기 눈금을 끄면, 둘다 꺼져요.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스무드 레이어 하나 넣을게요. 좀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좀막 울퉁불퉁하죠? 네. 그래서 스무드 레이어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위에 올려주시고, 스무드 레이어. 자, 여기 들어가시면 복셀 디스턴스를 저는 1로 할게요. 됐죠? 어느 정도 받침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할 거냐면, 자, 밑에. 아, 여기 밑에 부분. 받침대. 네, 제 아랫부분 만들게요. 자, 스피어 꺼내주시고요. Y를 마이너스 300 갈게요.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을 잘라야 되죠, 이렇게. 네, 이거 약간 반원 정도 만들 건데, 자, 큐브를 쓸 거예요. 큐브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를 마이너스 380 옮길 거예요. 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를 볼륨 빌더, 볼륨 메셔에 다 넣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할 건데 이름이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꿀게요. 자, 이 큐브는 위에 쪽이죠. 위에 쪽이니까 탑, 컷, 아웃 이렇게 이름 짓고요. 자, 이 스피어는 받침대에 핵심이죠. 받침 해주는 거니까 이걸 베이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큐브는 밑에를 자르는 거니까 바텀 컷아웃 이렇게 이름을 지을게요. 자, 이제 볼륨 빌더 들어가서 자, 이 부분은 이걸 잘라내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브트랙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그리고 베이스를 맨 아래 놓을게요. 약간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네. 올라가는 순서대로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울퉁불퉁 하잖아요. 이게 세그멘트가 부족해서 그런데, 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베이스에 세그멘트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오늘 한 기능인데, 저번에 알게 된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Perfect Primitive라는 기능이 있어요. 베이스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뜨거든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딱, 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기둥을 만들어야죠, 안쪽에. 그래서 실린더를 쓸 거예요. 실린더를 써주시고요. 자, 가운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코디네트에 마이너스 150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된 모양을 만들 거라서, 여기다가 테이퍼를 넣을 거예요. 테이퍼. 자, 이렇게 하고, Shift 누르고, 테이퍼를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rength를 마이너스 30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네요. 네. 그리고, Curvature는 0% 넣을게요. 네. 좀더 뚱뚱해 보이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Y자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라인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디터블 시킬게요. C를 누르고요. C를 누르고, 자, 라인 모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생겼죠? KL을 누를게요. KL, 나이프, 루프, 나이프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기죠? 요게 대강 가운데쯤. 대강 가운데쯤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잘라지게 되고요. 자, 포인트 모드 들어가서, 자, 이 점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점들을 선택합니다. UL을 눌러서 네, 룹 셀렉션을 선택할게요. 자,
자,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거를 T를 누를게요. T 누르고 스케일을 좀 줄일게요. 한 80%?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자, 이거를 이제 볼륨 밀도 볼륨 메셔에 넣어야 되겠죠. 넣고요. 이거를 아우터 밑에다가 그 순서대로. 자, 됐죠, 이렇게? 네, 어느 정도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뭐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받침대를.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좀더 꾸미려면 여기다가 서클을 넣을게요, 서클. 여기다가 살짝 튀어나오게 할게요. 자, 서클을 꺼내줘. 플레인을 XZ로 바꿀게요. 눕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디어스는 73cm로 하고요. 위치는, 마이너스 230cm 할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거는. 네. 네, 어디다 놓든 상관없고, 저는 숫자 정해오는 게좀 편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를 볼륨 빌더 볼륨 메셔에 넣습니다. 자, 그럼 튀어나오죠? 튀어나오고, 볼륨 빌더 들어가서, 서클을, 실린더 밑에 놓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뭐, 꾸미는 거죠. 살짝 튀어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대를 여기를 좀 자를 거예요. 네, 자를 거예요. 자, 큐브를 꺼내주시고요. 자, 사이즈를 X 350, Y는 50, Z도 350. 그리고 Y 포지션은 마이너스 85cm를 밑으로 옮길게요. 그리고 이거를 볼륨 빌더에 넣습니다. 넣고 볼륨 빌더에 들어가서 자, 큐브이죠. 큐브를 여기다 위에 놓고 이거를 서브트랙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죠. 됐고 이 부분을 다시 살릴 거예요. 네, 살릴 건데 어떻게 살리냐? 자, 이 볼륨 메셔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줘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아까 볼륨 빌더 들어가서 큐브 부분을 인터섹트로 바꿔주면 네, 이렇게 쉽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되죠. 네, 이거를 메인 베이스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거를 스트라이프라고 할게요. 테두리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받침대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됐고. 자, 이제 계란을 꾸며보도록 하죠. 자, 계란을 다시 킬게요. 자,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계란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안쪽에 들어간 계란,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계란 따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Current State Object 할게요.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에그가 생겼죠, 이렇게. 자, 됐고 이거를 크기를 줄일 거예요. 네, 안쪽이기 때문에 T를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하면 네, 70%까지 줄일게요. 정말 안쪽에 계란이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이제 놔둘게요. 자, 이제 계란 바깥쪽 걸 만들도록 하죠. 자, 이거를 Current State Object 한번더 할게요. 이거를 자, 이거 inner egg죠? 안쪽. 이거를 바깥쪽 outer egg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처럼 막 조각조각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 그래프에 보로니 프랙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Alt 누르고 클릭. 근데 왜 없죠? 어우, 잘못 넣었네요. 자, 이름을 잘못 줬습니다. 자, 다시 이거를 이런 실수를 하네요. 좀 확인 안 했어요. 자, 여기가 바깥쪽이죠? 자, 이 보로니 프랙처를 자, 여기에 아우터 핵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네, 조각이 이제 날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로니 프랙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셔서 이걸 더 조각내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 소스 들어가시면 여기 포인트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포인트 어마운트가 있는데
이 점의 개수예요. 그래서 얼만큼 조각 냈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많이 넣을 거예요. 1000 정도 넣을 거예요. 자, 조각이 많이 나 있고요. 뭐 시드를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조각 네, 모양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찾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두께 있게 만들 거예요. 네, 이 조각들을 살짝 두께 있게 만들 건데 오브젝트 들어가시면 여기 옵셋 프래그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살짝 간격이 생겨요. 이 조각들에. 그래서 옵셋 프래그먼트를 0.2cm 주고요. 자, 조각이 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약간 두께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헐 온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께를 만들고 싶으면 네, 이걸 꼭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두께를 한 0.2 주면 이 조각들에 살짝 두께가 생겼어요. 그래서 두께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그거 해내죠. 조각이 막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론 이펙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모그라프의 이펙터에 플레인 이펙터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자, 지금 떠 있죠, 공중에.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서 자 여기 파라미터 들어가시면 포지션을 빼주시고 스케일을 눌러줍니다. 스케일 눌러줘서 유니폼 스케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없어질 거예요. 네,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프를 넣을 거예요. 포로프 넣을 건데 리니어 필드 쓸 거예요. 자, 됐죠? 다시 멀티 하면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위아래로 할 거예요. 네, 뭐 옆으로 하셔도 되고요. 위아래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이렉션을 저는 플러스 y로 하고요. 그리고 길이는 이 포로프 사이의 길이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이가 뭐냐면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네, 포로프에서 작용하는 구간이 100cm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줄일 거예요. 50cm로 줄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프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드네트 들어가셔서 자, 리니어 필드 찍었죠. 자, Y를 저는 자, 이제 키를 찍을 건데 자,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을 바꾸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자, 여기 25cm 누를 거예요. 25cm래. 25프레임 넣고요. 최대 프레임을 쓸 거예요. 됐죠? 됐고, 자,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0프레임에 찍어서, 자, 0프레임 찍을 거예요. 자, Y를 155cm 올릴게요. 이게 아마 최대일 거예요. 딱 맞을 거예요, 여기가. 찍어요. 찍어주시고, 키를. 그 다음에, 75프레임 가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5cm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없어졌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루핑이 되려면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게 해야 돼요. 네, 다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 제가 이거를 플레인 이펙터를 두개 넣어봤는데 잘안 돼가지고,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자, 이 보론 이펙터를 하나 더 복사할게요.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펙터에서 네, 이거는 좀 지울게요. 지우고요. 플레인 이펙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그럼 플레인 1번이 생길 거예요. 자, 이 아까 보론 이펙터 있죠? 여기 이펙터에 플레인 1번을 넣습니다. 넣고요. 자, 우리 아까는 없어지는 거였죠? 다시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했던 패턴을 뒤집으면 돼요. 180도 뒤집으면 되는 거라서 플레인 1번에 리니어 필드에 들어가셔서 다이렉션을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그럼 끝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면 그냥 되게 짧게 끝나죠.
네, 그래서 살짝의 간격을 둘 거예요. 자, 리니어 필드에, 자, 우리 지금 키를 찍었죠? 네, 여기 파란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0프레임에 있던 거 있죠? 0프레임에 있던 거를 25프레임으로 갖고 가시고요. 75프레임에 있던 것을 100프레임으로 갖고 가시면 조금 간격이 생겨서 이뻐집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서 다한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네, 모델링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을 해보도록 할 건데, 라이팅과 이제 텍스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아,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제 라이팅 세팅을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카메라 위치는 이렇고요. 자, 그냥 HDRI 하나만 넣었어요. 네, 하나만 넣고 끝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좀 꺼내고. 네, 됐죠. 라이팅은 진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네, 적당한 라이팅. 제가 정확한 수치 값을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HDRI를 갖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HDRI에 맞는 라이팅을 해주시면 돼요. 막 해서 뭐, 이렇게 돌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요. 이렇게 막 돌려보고, 그림자 잘, 이게 딱 대비가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도 해주시면 되고, 뒤쪽에 생기는 그림자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은 알려드릴게요. 자, 옵젝트에서 저는 텔리를 썼어요. 약간 아이소메트릭 느낌 나는, 카메라 쓰시려면, 네, 텔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에서 카메라 이미저는, 네, 뭐, 엑스포저는 이제 뭐, 그 밝기죠. 네, 이거를 저는 적당한 수치를 찾은 거예요. 0.81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컴프레션은 이렇게 막 밝게 빛난 부분을 조금 잡아주는 거예요. 네, 좀 어두워지죠. 이게 튀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그걸 좀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그리고 리스판스는, 네,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되고, 제 밑에 있어요. 제 얼굴 쪽에 있어요. 네, 리니어가 있어요. 바꿔주시면 되고, 감마는 2.2로 해주시면 돼요. 네, 이거 감마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색깔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꼭2.2 하는 거는 그거요. 원래 색깔은 2.2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좀 다르게 하겠다. 색감을 좀 다르게 하겠다 하시면 감마 수치를 좀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팅 진짜 별거 없죠. 근데 라이팅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저거를 저는 한 20개 정도 바꾸거든요. HDRI만 20개 정도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갔지만. 자, 이제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받침대부터 하죠. 자, 그로시 메테리얼 꺼내주시고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주시고, 이걸 넣을게요. 양쪽에 다 넣을게요. 우리 메인 베이스랑 스트라이프에 이렇게 딱 넣을게요. 자, 들어갔죠? 어느 정도? 자, 그리고 저는 GGX를 쓸게요. 스페큘러 모양은. 자, 그래서 노드 에디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다가 그레이디언트 넣을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넣을 건데, 옥테인 그레이디언트를 넣을 거예요. 디퓨즈에 자, 넣습니다. 넣으면 자, 이쪽에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 그리고 해상도를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약간 회색 들어가 있죠? 네.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색깔은 뭐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개를 넣을 거예요, 저는 3개.
우선 살도 보라색도 됐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운데 쪽에 다 몰려 있죠. 색깔이 보라색에. 그래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레이디언트에 옥테인 그레이디언트예요. 여기 레이디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약간 바뀌었죠. 이게 그레이디언트를 약간 레이디얼이니까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레이디언트를. 그리고 활용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자, 여기 트랜스폼에 들어가셔가지고, 락, 스펙 레이시오를 끄시고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깔끔하게 되죠. 네. 비율을 살짝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2.8 정도가 맞는데, 이제 그레디언트로 여러분들 이제 좀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진한 파란색이 없죠. 진한 파란색이 없기 때문에 좀 나타나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레디언트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됐고 이제 아이고 여기에 텍스처를 좀 입힐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 살짝에 때가 묻어있는 느낌 그런 걸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를 꺼내 주시고요. 자, 이거를 러프니스에 넣을 거예요. 러프니스에 넣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서피스 텍스처 더프 와이프 네, 이거 넣을게요. 지금 뭐 근데 효과가 없죠? 네, 없어요. 네, 이미 살짝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때가 어디에 묻어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레이디언트 하나 넣을게요. 그레이디언트. 옥테인 그레이디언트를 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자, 이 그레이디언트를 오른쪽 클릭해 보시고요. 여기 솔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 보여요. 네, 때가 어디까지 보이는 거예요. 흰색 부분이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얼만큼 타게 할수 있는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디언트의 흰색 부분을 늘려주시면, 네, 때가 더 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레이디언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Disable Solo Mode 눌러주시면, 네, 보이죠? 이제 때가 이 위쪽에는 좀잘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게 아까 검은색과 흰색이죠. 검은색은 때가 안 나타나는 부분, 흰색은 때가 안 나타나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때 끼는 거 말고도 여기 약간의 범프를 넣어주시면 살짝 조금 더 튀어 오르거든요. 이거를 자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레디언트를 범프 해놓을게요. 자, 엄청 울퉁불퉁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레이디언트에 솔로 모드 들어갑니다. 자, 흰색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 강할수록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이면 아까보다 조금 덜 튀어나올 거예요. 네, 살짝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텍스처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 그 사이에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강하다. 아, 너무 강해. 이러면 이미지 텍스처의 파워도 좀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하죠, 저는. 자, 이제 계란 텍스처를 할 건데요. 제가 바깥쪽 계란은 그냥 컬러 쉐이더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작업을 안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론 이펙처에 모그라프 들어가셔서 랜덤 이펙터 좀 넣을게요. 네, 컬러 쉐이더 쓰려면 랜덤 이펙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필요 없고요. 자, 저희 컬러 모드에서 이펙트 컬러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지금 보론 이펙처 1에는 랜덤이 들어갔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론 이펙처 보시면 이펙터에 여기도 랜덤을 넣어줘야 돼요. 네,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로시 매트를 꺼내주시고요. 자, 넣을게요. 넣을게요. 넣고요. 자, 여기도 넣어주고. 자,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제 노드 에디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디퓨즈에 텍스처 들어가서서 모 그래프에 컬러 쉐이더를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처에 들어가서 한번더 클릭해 주는 거예요. 자, 플러그인 들어가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옥테인에 돼 있을 거예요. 옥테인으로 C4D 옥테인 들어가서 여기 그레이디언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 엄청 많이 했죠? 됐죠? 자, 그러면 네, 됐죠? 색깔 이쁘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뭐 색깔 뭐 다른 걸로 하겠다. 그러면 그레이디언트 들어가서 그레이디언트 밑에 내려가셔서 로드 프리셋에서 뭐 색깔 뭐 아무거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하고 뭐 지금 너무 너무 그 반사가 너무 잘 돼서 스펙큘러 너무 많이 보여서 자, 글로시에서 러프니스를 수치를 플로트란 0.2 이렇게 하면 조금 부드러워질 거예요. 빛이 닿는 부분이.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래서 바깥쪽 계란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 계란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자, 글로시 매트를 꺼내주시고요. 안쪽에 넣어주고 텍스처를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자, 디퓨즈에 뭐 넣느냐? 노이즈 넣을 거예요. 노이즈. 자, 옥테인 노이즈 넣어주고요. 자, 뭐 생겼죠? 네, 생겼는지 노이즈가 좀 장난치는 거예요. 자, 옥테이브랑 오메가는 이 생기는 패턴의 복잡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굉장히 복잡한 패턴이 만들어져요. 만약에 제가 1을 넣잖아요? 네, 좀 덜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여러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네.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두 개는 복잡도. 그러니까, 에펙으로 치면, 그, 프랙탈 노이즈 있죠? 효과 중에, 그, 컴플렉시티를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버튼은 당연히 흰색과 검은색을 반전시키는 거고, 감마는 또뭐 색깔 이런 걸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떤 색깔을 더 많이 쓸 건지 이런 걸 조절해 주는 부분이고 컨트라스트는 대비죠. 네. 내가 내 검은색 부분이 있으면 더 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색깔을 바꾸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노이즈 있죠, 여기.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 있죠. 그레이디언트를 여기 사이에 넣습니다. 넣어주고요. 이제 색깔을, 자, 바꿔주시면 돼요. 그레이디언트 밑에 눌러서, 로드 프리셋에 저는 뭐이 색깔을 써볼게요. 그러면 되게 썩어있는 계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걸로 쓰셔도 되고요. 뭐 이제 이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노이즈에 프로젝션을 하나 넣습니다. 넣고요. 이거를 메쉬 UV 말고 이거를 XYZ UVW라는 걸 만들어 주시고요. 아마 더 작아질 거예요. 패턴 자체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 사이즈 있죠? 사이즈를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조절해 주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또 만들어져요, 이렇게. 또, 다르죠? 네, 패턴의 크기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한 이런 식의 모양도 만들어지고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건 또. 네, 난 이런 패턴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줄 건데, 이거 루핑 시켜야 되잖아요? 네, 루핑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회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0프레임에는 0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0프레임에는 360도를 넣어주면 한 바퀴 도니까 루핑이 되겠죠. 그리고 자, 윈도 들어가서 도없이 들어가서 우리가 텍스처 프로젝션 있죠. 이거를 리니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살짝 느렸다가 다시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기 보시면 그래프 모양이 곡선이잖아요. 네, 이걸 직선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리니어를 클릭해주시면 딱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알아서 잘 돌아가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돌아가는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Y랑 Z에도 살짝에 이렇게 좀 주시면, 이걸 건드려주시는 건 뭐냐면, 네, 회전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아까 좀 다를 거예요. 보시면, 또 이렇게 돌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고. 네, 여러분들이 회전 방향을 또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패턴 가지고 있죠. 이런 거. 여기서도 이 회전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걸로. 그래서 진짜 자유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어떤 거 할지 이런 건 자기 마음이에요. 또 달라지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도에 이런 거는 좀 맡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네, 마지막에 러프니스를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0.2 정도. 자, 그래서 됐고. 됐죠? 자, 이제 저번 누가 렌더 세팅 궁금해 하셔서 렌더 세팅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당연히 패스 트레이싱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48을 넣어요. 네, 여러분들 샘플 값을 올리셔도 되고요. 노이즈가 많이 끼면 샘플 값이 올리는 것도 괜찮고요. 난좀 노이즈가 덜하다. 그럼 적게 해주시면 좋겠죠. 렌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디퓨즈는 한10 정도 주고요. 스페큘러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적게 줄게요. 한5 정도. 그리고 GI 클램프는 아마 설명했을 텐데 1부터 10까지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 노이즈가 많이 낀다. 내가 많이 유리 재질을 많이 썼다. 그러면, 스태틱 노이즈를 클릭해 주셔서, 네, 노이즈를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렌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